선생님! 어?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아 선생님은 남자친구 없어요. 선생님 예쁘신데 남자친구 왜 없어요? 선생님은 예뻐서 남자친구 없어요. 네? 아, 내 한양을 떠나오니 하늘도 슬퍼서 이리 울어대는구나. 네, 한양을 위해 한 곡조 올려보겠네. 어머! 멀리서부터 내 대금소리를 듣고 온 게냐? 아주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애기씨. 아 그래, 내 대금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보구나. 맞습니다. 그럼 내 대금소리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게. 애기씨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오호! 그럼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게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2학번 강지호 순장입니다. 멋지네. 그럼 이제 멋집니까? 내 소개를 해보겠네. 나는 300년 전통의 양반가 황진삭대 7번째 딸 시온이라오. 앙큼한 막내지. 오늘 이 광주교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 참으로 기대가 되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자네가 스승이 될 자질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네. 네, 알겠습니다. 광주교대의 교시 지엔 유이의 정신을 아느냐? 정신? 그렇네. 네. 정신을 아느냐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어허! 미리 무식 알려주겠네. 네. 정신은 철학을 익히고 무엇이냐?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를 탐구하여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랑스러운 스승이 되는 길! 이건 아니냐? 맞습니다. 이리 무식! 광주교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좀 해보게. 제가 생각하는 자랑거리는 저기 뒤쪽으로 가면 이 작은 코딱지만한 캠퍼스 안에 숲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봄이나 여름에 정말 그 푸르른 녹음이 우거지는데 거기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땡땡이를 치는 맛이 있습니다. 땡땡이를 치는? 네. 아주 참된 학생이로구나. 네. 내 예전에 땡땡이를 좀 많이 쳤었지. 아주 행복한. 그런 장소가 또 있느냐? 이제 기숙사에서 수영장 쪽으로 나가는 숲길이 하나 있어요. 조명도 동그란 조명 같은 게 아래에 이렇게 있고 밤에 지나가다 보면은 몰래 CC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숲길이 하나 있지 뭡니까? 아니 그럼 잡힌 적은 있느냐? 없습니다. 마스코트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에 정말 악동 마스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 무엇이냐? 그 이름은 바로 물까치인데요. 혹시 애기씨 물까치 아십니까? 물까치? 네 알지. 어 정말요? 응. 이게 지나가다 보면 누가 뒤통수를 한 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뭐야? 이러고 뒤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물까치가 이렇게 푸룩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란기 때 이제 물가치들이 엄청 예민해지니까 자기 영역을 인간들이 침범한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툭 치고 날아갑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나? 그 물가치를 나에게 좀 데려와 보게. 내가 잘 타일러면 그럴 리 다시 없을 것이네. 그렇고 말고. 광주교대만의 특징이나 뭐 재밌는 수업 같은 게 있느냐? 저희가 1학년 때 수영 수업을 듣습니다. 쭈꾸미처럼 수모를 쓰고 수경을 쓰고 삼각 수영복을 입고 어머어머. 모두가 한 자리에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어머. 친해지기 아주 좋습니다. 네. 무용 수업도 있는데요. 오. 모델 워킹도 합니다. 빰빰 이런 BGM이 나오면 교수님이 자 걸어보세요 하면 이제 모델처럼 정말 당당하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걸어보세요. 자네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춤으로 추면 내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네. 제가 그러면 음식 하나를 춤으로 표현해 볼 테니 너무 기대가 되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알겠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네. 더 해보게. 꼬불꼬불거리는 꼬불꼬불 음식. 낙지? 아닙니다. 스파게티?
꼬불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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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아, 맞습니다. 네.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겠네. 정말입니까? 기대하게. 눈 감아보게. 무엇을 받고 싶느냐? 저번에는 아이패드를 말씀하시더군요. 눈 떠보거라. 이 친구의 이름은 불같이 일세. 아, 불같이. 그래, 이 친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거라. 물까치야. 더 다정하게 불러보거라. 물까치야. 귀엽게 불러보거라. 아, 물까치야. 물까치 여기다 얹어주겠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내 조선의 동산에서 뛰어놀았던 생각이 드는구나. 그때 바람, 온도, 습도. 아, 그렇지, 불까치야. 왜 대답이 없는 게냐. 대답을 해보거라. 맞습니다. 깍깍. 좋다. 초등학생을 위해서라면 감정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매우 필요합니다. 정서나 발달 심리학 같은 거는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 아직까지 연기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오늘 그 자질을 한번 보고 싶네. 꼭 보셔야겠습니까? 꼭 봐야겠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학생이고 네. 자네가 선생 역할을 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게. 자, 애기씨. 네? 오늘 준비물 다 갖고 왔나요? 선생님!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아, 선생님은 남자친구 없어요. 선생님 예쁘신데 남자친구 왜 없어요? 선생님은 예뻐서 남자친구 없어요. 네? 징그럽게 잘 안 해 그려? 재밌는 학교생활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아,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래. 2학년 때 농어촌 쪽으로 실습을 가는데 실습 메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실매라고 부르는데요. 남자랑 여자를 한 반에 실습 메이트로 붙여줍니다. 어머, 네, 정분이 나겠구나. 아주 정분이 나요. 십상이지요. 그래서 실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습 커플입니다. 오, 아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실습 커플. 애기 씨, 완도에 딱 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바다와 하트섬. 둘이 같이 실습을 하고 어머, 옆에 어머. 앉아가지고 콩닥콩닥 아, 저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실습 때 정분이 나는 것이지요. 근데 당시에 뭐 낭만적인 일은 없었는가? 아, 전혀. 어쓰! 좋은 제도나 네. 활동 같은 것들은 또 있느냐? 내 궁금하구나. 아, 저희 학교에 백등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어허. 혹시 어떤 것인지 감이 오십니까? 백등한테 주는 장학금 아니냐? 비슷한데요. 백등까지 주는 장학금입니다. 받아본 적 있느냐? 아유, 잘 받고 있습니다. 멋지구나. 네. 학교 생활에 꿀팁은 있느냐? 저희 학교에 쪽눈이 하나씩 있는데 신입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하교길이 빨라진다. 쉽게 등교를 하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다는 점. 가마솥 통닭이라는 곳도 있는데 한 마리를 정말 가마솥에서 튀겨주시는데 그걸 한 탁 뜯으면 정말 너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네. 정말 맛있겠구나. 그렇고 말고 대학생활 동안 꼭 이건 해봐라 뭐 이런 게 있느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도는 해외 자매대학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교나 나루토 교육대학교 등 일본에 있는 교육대학교끼리 저희랑 교류를 해가지고 일본 초등학교에서 수업도 해보고 아이들이랑 함께 밥도 먹고 버디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신청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내 궁금한 점이 있네. 네. 나루토가 무엇이냐? 퀴즈를 맞추게 되면 빨간 색깔 봉투. 퀴즈를 못 맞추게 되면 파란 색깔 봉투. 아, 정말. 에서 선물을 뽑을 수 있네. 네. 그렇다면 이 동동이를 쳐보게. 동동이. 아, 이름도 있습니까? 애칭일세. 근데 선생님처럼 쳐야 하네. 아, 선생님처럼. 대한민국 따다 따다. 강지호 순장은 들으라. 내 문제 내겠네. 뒤쪽으로 보이는 붉은색 건물은 바로 광주교육대학교의 본관이다. 총장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 부처들이 있는 이 건물은 국가등록문화재 몇 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1321호! 자네 살고 있는 집 동호수를 얘기한 것인가? 그런 게 아니네! 업다운 기회를 주겠네. 두 자리 숫자일세. 두 자리 숫자. 68호. 업! 87호. 96호. 90 8호.
프로였네. 조금만 올라가면 될 것을 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광주교육대학에는 5층에 땀 헬스장이 있는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을 땀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건물의 원래 명칭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스포츠 라이프 밸런스... 아니다, 교사교육센터. 오, 교수... 너무 아니네. 교수 지원 협력... 오, 너무너무 아니네. 못 맞출 것 같으니 내가 말해주겠네.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원일세. 교육문화원... 이제부터 알아두게나. 네, 자, 세 번째 문제. 광주교대는 2024년 3월 31일로 개교 101주년을 맞이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중 광주교대를 상징하는 색으로 올바른 것은? 기품 넘치는 애기씨 최애 색깔? 빨간색. 빨간색. 존경하는 내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딥블루. 딥블루. 300년 전통 양반과 우리 집 대문 손잡이의 희끄무리한? 애쉬 그레이. 애쉬 그레이. 나의 셋째 언니가 닳도록 가지고 다니던 이템? 가방 보라색. 물가치에게 맞고 나면 눈앞에 보이는 희망찬 연두색. 물가치의 희망찬 연두색. 오! 다시 한번 고를 기회를 주겠네. 다시 한 번입니까? 바꾸지 않겠나? 바꾸지 않겠습니다. 정답일세! 하나라도 맞췄으니 내 빨간 복주머니 선물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애기씨. 자, 무엇을 가지고 싶느냐? 아이, 이건 파란 복주머니네. 왜 헷갈리게 여기 빨간 색깔을? 그러게 말입니다. 자, 빨간 복주머니 다시 주겠네. 헷갈릴만 하였습니다. 그래 그래. 자, 여기 넣어보. 뽑았습니다. 읽어보게. 일러스트 솔라리움. 이것이 무엇인가? 자네에게 선물해 주겠네. 와, 마음을 듣는 그림 카드. 오. 마음을 듣는 그림 카드라고 합니다. 잘 사용해 보도록 하기에. 네. 한번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 좋네.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네. 광주교대 이제 미래 후배들에게 한마디 뭐 해보게나. 직장을 갔을 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광주교육대를 오셔서 교사의 꿈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박수 박수! 네, 잘 들었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네, 추운데. 감사합니다, 애기씨. 자, 마지막으로 노래 부르면서 끝내세요. 봄바람이 날리며 울려퍼지 동동이치게 동동이 둘이 걸어요. 고작 살아봤자 20몇 년 산 대학생들 아닙니까? 사랑을 주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나 크게 줄 수 있는지 순간순간 깨닫게 해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은 수! 내 수우파 칠대선 아닌가? 보내보도록 하겠네. 수!